단계라는 곡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지역 출신이. 도전 꿈의 무대 출연했던 꽃미남 트로트 신사 나윤한 가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you
대신 새벽비 올려드립니다. 박수! 마지막 박수! 박수! 좋아! 마술사 김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물을 준비하셨군요.
박수 주세요. 용품부터 다 하나씩 가지세요. 예,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오셔도 돼요. 특별히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배우셔가지고 마술은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사고력도 좋아지니까 꼭 잘 배우세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요렇게 묶으세요. 끝을 요만큼 묶어가지고 살짝 당겨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그 하는 걸 보셔가지고 되게 잘하시는 분한테는 잘하시는 분한테 비누 또 드릴 거예요. 예.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잘 알아들으세요? 예.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빨리 가셔야 될 때가 다 됐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시면 안 되니까 제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으세요. 그쵸?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그냥 살 묶으세요. 세게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예. 자, 어머니 요거를 뺏긴 해야지. 이 뺏기는 거 아세요? 뺏기는 거? 예, 뺏기는 거 아시면은 치면은 아니에요. 아직 비닐로 뺏겨야지. 그죠? 안에 꺼져버리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자, 일단 요렇게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파란 거는 왼손에 잡고, 파란 거. 자, 우리 어머님 치매가 시작됐구만. 왼손에 하라니까. 그래. 자, 파란 거 왼손. 자, 두 개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세요. 왼손에다가 올리세요. 예, 잘하셨어요. 자, 했죠? 자, 왼손에다가 다 했죠? 왼손에다가. 네, 어머니 왼손에다가, 예, 요렇게 손바닥에 요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엄지로 딱 잡으세요. 엄지로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하나. 자, 따라 하셔야죠. 하나. 네. 자, 둘. 셋. 여기까지 다 되시죠?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왜 왼손으로 하셔? 거꾸로 하네. 치매가 시작됐구만. 네. 자, 다시 할게요. 자, 왼손에 파란 색깔. 네, 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왼손에다가 파란 색깔 해라 했잖아. 왼손에 어떤 거예요? 왼손. 왼손에 파란 거. 그 다음에 두 개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자, 놓으셨죠? 자, 왼손에 했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하나. 예, 네, 잘하셨어요.
자, 둘. 오, 잘하셨어요. 다시, 셋. 됐죠? 그러고 나한테 왼, 파란 거 하나만 왼손으로. 됐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뒤로 쓸게. 요렇게, 손 모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아시겠죠? 자, 하셨죠? 그러면은, 요렇게 잡아가지고, 왼손에다가 파란 거 잡고, 이렇게 했죠? 손을 요렇게 해라 그랬죠? 이래가지고, 요 손가락에다 요렇게 걸쳐놓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지, 그죠? 뒤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손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시겠죠? 했으면 어떡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이 하나 떨어진 자석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요, 딱 보면은, 이게 땡기면 똑 떨어져요. 이게. 이 자석이거든요. 자석. 네. 이거, 대충 이거 딱 붙이세요. 어. 그러고 난 뒤에, 이 파란 거를 잡고, 자, 보세요. 저를 보셔야지. 파란 걸 잡아가지고, 슉 돌려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돌려서 붙이고, 요렇게 톡 나면은 이게 줄이 도로록 연결된다고요. 어. 자, 근데 요거를 다시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 자석 있는 거를 잡으시는 거예요. 자석. 자석 있는 거를 손으로 딱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손에다가 넣고 요거를 뺀 걸 돌려가 붙이면 되는데, 다 보는 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거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손을 딱 갈아가지고 슉!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빨간 거나 노란 거 아무거나 탁 잡고 내리면은 이렇게 주르륵 돼요. 자,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어머님. 네. 네. 잘하셨어요. 예. 잘하시네. 잘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둘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되시는 분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다른 데 가면은 10명이면은 5명이 돼야 평균이거든?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10몇 명 중에서 3명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보다 좀 떨어져요. 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 잘 들으세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자석이 있는 거를 왼손으로 잡으시고, 자, 자석이 있는 부분을 왼손 잡으시고, 자, 요렇게 다 했죠? 자, 내 몸쪽을 딱 털고, 왼손에다가 딱 얹고, 왼손에다 얹으세요. 아니, 그대로 포기세요. 아니, 그대로.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했죠? 그러면은 오른손을 왼손 여기 안에다 그냥 그대로 통나. 됐죠? 그러면은 파란 색깔이 제일 안쪽에 있어요. 파란 색깔이, 그죠? 요것을 잡고 요렇게 똑 붙이시는 거예요. 했죠? 그러면 빨간 거나 노란 거를 요렇게 잡고 톡 떨어뜨리면 요렇게 된다고. 예, 그때서 너 왼손, 아니 왼 빨간 거나 노란 거 잡고 왼손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되시죠? 됐어요. 예. 자, 우리 여기 되고 요 앞에 줄 되세요? 앞에 줄. 아, 한 분 되. 잘하셨어요. 예. 자, 두 번째 줄. 두 분. 세 번째 줄. 세 분. 네, 그러면 앞에 줄 한 사람. 대신에. 되시고. 예. 되죠. 어머니, 요 파란 거, 노란 거 하나만 잡으세요. 노란 거만. 노란 거 잡고. 예. 노란 거 잡으세요. 그럼 오른손 놔요. 오른손 놓아요. 오른손 떨어뜨리라고. 아니, 노란 거를 잡고. 예.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잘하셨어요. 오, 이제 거의 다 되셨네. 되시죠? 오, 잘하셨어요. 자, 그럼 바로 할게요. 이 자석을 잡고 딱 이렇게 해보세요. 자석을. 자, 자석을 잡으세요. 파란 색깔 잡으세요. 파란 색깔 자석 있는 분을 잡으세요. 오케이, 잡으셨죠? 자, 이거를 왼손으로 딱 잡으세요. 왼손. 자, 왼손으로 자석을 잡았죠? 그럼 요거를 빼는데, 요거를 하나를 올려가지고 한 번 더 뺀 걸 돌려서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올려가지고 돌리고 붙이고 제포로 빼야지. 아우 잘했어요. 그거 딱 끼우고 잘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딱 보니까는 요게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꼬이져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딱 줄을 딱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는 요 옆으로 그대로 빼면 되겠네. 그러면 요걸 다시 또 샥 돌려가지고 쫙 딱 해보세요. 오 잘하세요. 예. 오 잘하시네. 예. 오 되셨어. 예 되시고 어미 되시고 또 되시고 오 잘하셨어요. 지금 이 마술은 특히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마술이에요. 치매 예방에 진짜. 네. 아, 계산을 해서 마술은 마술인데 요렇게 딱 봤을 때 여기 2, 9, 5, 7, 2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와 이게 어렵네 이러면 계산기 두드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계산기 안 두드리고 딱 쳐다보면 어 요거 23면의 답이 딱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식이 있어요. 자 여기 그 파랑 숫자 파란 기둥 제일 위에 2자가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보이게 2. 자 2 들어보세요. 2. 네 잘했었어. 2. 어머니 2. 2. 자 2 들었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님 빨리 요거 빨리 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되게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은 오늘 다 나눠주기도 하지만은 원래 마술 이런 도구 용품 막 그냥 공짜로 보여주고 공짜로 나눠주고 이런 것 자체가 없는데 우리 저기 그 공감예술단 그 구정희 대표님이 나라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이거 예산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드리는 거거든. 근데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주는 밥도 못 먹어.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요거 배우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잘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네. 어, 대답을 잘하니까 하나씩 더 드릴까? 어, 저기 우리 그 선생님 예. 요 말을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예 하나씩 좀 더 나눠주세요. 예. 네, 이거 자주 이거 치매 예방에 치면 좋아요. 치매 예방에. 네. 자 일단은 파란 색깔 이 자가 내가 보기 한번 보세요. 이 파란 거 하나만 따 볼까 2죠 2. 그럼 이거 2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7 해야 답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23이 딱 나오는데 제 눈에는 23이라고 바로 딱 보여요. 근데 공식이 어떠냐면은 요 세 번째 단 있죠. 첫 번째 2 말고 9 말고 5 5자리에 있는 세 번째 단 앞에 무조건 2만 붙이면 돼요. 무조건 2만 붙이세요. 2를 붙이면은 얼마 돼요? 25가 되죠. 25에서 5에서 또 2를 빼요. 앞에 1을 붙이고 뒤에 1을 빼요. 그러면은 25인데 1을 빼버리면은 몇? 23. 아시겠죠? 잠깐 옆으로 돌려봅시다. 자 9가 나오게 해보세요. 9가. 자 파란 색깔 기둥 9. 자 9인데 요 다 답 얼마예요? 다 답이? 22. 왜냐하면 요 세 번째 단 하나 둘 세 번째 단에 4잖아요. 4 앞에 1을 붙이면 24. 거기서 또 4 뒤에 2를 빼면은 22. 쉽죠?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이게 제 설명하는 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다. 손. 한 사람,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어, 연구 대상이야. 자, 농담이고요. 자, 여기에, 어, 6이. 6이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죠? 답이? 오! 예, 잘해서 20! 왜냐면은 2 앞에 2를 붙이면 22 거기에서 요 뒤에 무조건 2를 빼버리면은 20. 그럼 딱 돌려보세요. 7. 자 7이 앞에 나오겠어. 7이 앞에 답이 얼마예요? 답이 얼마? 아니죠. 그렇죠. 27. 어, 자, 그러면은, 요, 2가, 아까 처음에 했죠? 2가 앞에 나왔을 때, 요, 다 더하면 얼마? 세 번째 단. 하나, 둘, 세 번째 단 앞에. 23!
23. 자, 그럼 이번에 초록 색깔 보세요. 초록 색깔. 자, 초록 색깔에 9 보세요. 9. 자, 9 있죠? 9. 자, 이 9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5는 얼마? 아니야, 23. 20? 26이지. 그 터번에 2를 빼라 그랬잖아. 8에서 2를 빼면 6이지. 그 앞에 2를 붙이니까 28이고.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4. 자, 파란 색깔 4. 자, 답이 얼마? 답이 얼마? 20. 오, 잘하셨어요. 왜? 지금 25 한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 자, 빨리, 빨리 빌려 드려.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드려야 돼. 예. 오케이. 네. 두 개. 네, 두 분. 자, 바로 내려가기 힘들잖아. 네. 아이고. 네. 저 뒤에 분인데, 뒤에 분인데. 뒤에 분. 두 분 손 들어가지고. 네. 예.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할게요. 자, 요거 파란 색깔하고 초록 색깔 빼보세요. 파란 거 초록.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여기에 파란 색깔은 2, 그리고 초록 색깔은 3.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절 보세요. 23 더하기 97 더하기 59 더하기 78은 얼마? 아, 답이 안 나오잖아. 그죠? 계산기 찢어야 되니까. 근데 아까 우리 공식 얘기했죠. 공식. 자, 세 번째 단 앞에 2를 붙이면 얼마? 200. 하나, 둘, 세 번째 단 앞에다 앞에 무조건 2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50 몇? 아니지. 무조건 제일 뒤에 그 2를 빼라 그랬잖아. 앞에 2를 붙이고. 250. 그렇지, 7. 누가 25, 7 해야 돼? 저 뒤에, 제일 뒤에 비누 안 들어요. 네. 이게 자꾸 하시면은 치매 예방에 엄청 도움이 돼요. 네, 진짜. 딱 보면은 바로 에에에에입니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세 개도 마찬가지, 세 개도. 자, 딱 999 해보세요. 999. 자, 노란 거 빼고 나머지만 999 보세요. 999. 제일 위에 있는 게 999로 돼 있는 거. 자, 보셨어요? 자, 제일 앞에 거. 예, 보입니까? 그죠? 요, 보세요. 요, 노란 거 빼고 나머지만 999가 앞에 보이게. 그럼 이 답이 얼마예요? 답이 27이라고요? 에헤이. 에헤이. 지금 유치원을 다시 가야 되겠구만. 알지, 알지. 자, 보세요. 아까처럼 똑같이. 하나, 둘, 세 번째 단 앞에 2를 붙인다 했죠, 요 2. 그러면 2780 몇? 2를 뺀다 했잖아, 2를 빼. 두 개 붙이면 276인데, 세 개를 딱 이렇게 했을 때는 999 나왔을 때는, 99 나왔을 때는, 세 번째 단인 앞에 2를 붙이면 2782네. 돼요, 안 돼요? 맞잖아. 뭐? 엉뚱하더라고. 그 치매가 좀 많이 심하게 갚으러가지고 이게 구제불능이구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그거는 공부를 더 해야 돼, 공부를. 자, 우리 선생님은 요거 한 개 하자, 한 개. 자, 한 개 해봐. 자, 7. 몇? 이거 몇이라고 요거? 세 개 써다. 7, 8, 6, 3. 7863이면 얼마 더하면은? 답이 얼마? 그 계속 요거 뭐 읽으면 뭐 해요? 답을 말해야지. 여기는 전부 다 24라고 벌써 답이 나왔는데 혼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못 걸고 가겠어. 아시겠죠, 어머니? 네. 무조건 하나 있어도 세 번째 단 앞에 2를 붙이고 요 2를 빼버리면 된다.
또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보면은 84, 세 번째가 83이면은 앞에 2를 붙이면은 283에서 2를 빼버리니까 281이다. 아시겠죠? 세 개, 세 개, 네 개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앞에 2를 붙이고 마지막 숫자 2를 빼버리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계산기 딱 두드리면 딱 나와요. 아시겠죠? 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요거는 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똑같은 건데, 제가 갖고 했던 거를 가지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저의 혼이 깃든 거. 할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님 할 줄도 모르더만. 그래도, 예? 그럼 나눠줄까? 예, 어머니 드릴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선생님한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두 가지 배우셨는데, 재밌으시죠? 예, 홍성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홍성이. 공기도 맑고, 인심도 좋고, 예, 홍성 사람들 뭘 자꾸 주는 게 있나 봐. 이 서울에는 이런 거 백날 해봐야 뭐 잘 안 줘요. 종이만 연락 주셨지. 그때 마스크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참 많이 주고. 살림이 엄청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그죠?